아, 2부입니다. 2부 이제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우리 소소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소소님의 언박싱을 보겠습니다. 아 일단 잠시만 너무 서두르셨어요. 잠시만요. 너무 서두르셨어. 자 일단은 좀 우리 박스부터 확인해 볼게요. 그 어 일단 박스를 일단 외관부터 좀 보겠습니다. 우리 어 요거는 이제 그래도 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박스는 어 보관해야 될까요? 버려야 될까요? 보관해야 돼요. 왜요? 어 정품 등록 때문에. 어 그렇기도 한데 정품 등록 끝나면. 끝나면 보관용? 보관용? 다시 여기다 보관할까요? 박스에다 놔서. 아니요. 그렇죠. 그게 애매하죠. 네. 요거 살짝 이제 전문가로 말씀드리면요. 어 카메라가 평생 내 손에 있다고 하면은 사실 이거 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나중에 중고로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뭐 한 10년 쓰고 아니면 빠르면 5년, 3년, 2년, 1년 쓰고 이제 중고로 판매할 때 이거를 누구한테 파느냐에 따라서 박스가 보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또 나눠져요. 그 동대문이라든지 이런 데 업자분들한테 그냥 빠르게 그냥 팔 때는 솔직히 박스가 없어도 돼요. 그분들은 그냥 카메라 렌즈 상태가 더 중요한 거지 이런 박스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 가져갔다고 돈 더 주는 거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장비만 갖다 주시면 되고 개인 대 개인 직거래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서로 거래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업자한테 파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때 팔 때는 박스가 사실 되게 중요해요. 박스 있고 없고가 구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기분 차이거든. 그래서 그런 거 예상하시고 박스를 보관하시든지 이제 처분하시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외관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블랙, 블랙. 뭐 저는 솔직히 많이 봐서 어떠세요 느낌이? 영롱하다. 아 영롱. 아 그 정도군요. 오케이. 네. 또 봤을 때 또 어떤 느낌이 또 이렇게? 돈덩어리. 아 돈덩어리. 아 야. 맞아요. 이거 너무 너무 비싸요. 이거 하나면은 이거 얼마죠? 렌즈만 2470 RF 렌즈만 네. 263만 원이에요. 아, 요게 263만 원이죠. 그러면은 어 이거를 안 사면 요 한 편짜리 요 렌즈를 하나 안 사면 200만 원. 요즘 한 80인치 텔레비전을 사고도 돈이 한참 남겠죠? 네. 그리고 양문형 막 그 누르면 막 컴퓨터 나오는 그런 냉장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의. 네. 사실은 우리 사진 취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가의 취미인 거예요. 물론 이제 아주 전문가분들은 아이 뭐 그거 갖고 나 렌즈가 뭐 다섯 개 여섯 개 있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 귀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비싸고 전문적인 장비인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 위쪽에 또 으아 알 정품. 또 다른 것도 보이시는 거 있으세요? 와이파이. 아 여기 여기 보면 와이파이. 아우 좋아요. 또 뭐가 있나요? 블루투스 기능. 아, 네. 좋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제 한번 개봉해 주시겠어요? 네. 액정 필름은 어? 붙이다가 떨어질 수가 있다고 두 개를 챙겨 주셨어요. 깨질 와, 수가 있어서. 네. 센스 있네. 네. 보통 하나도 안 챙겨 주는데. 네. 그리고 이거는 이벤트 할인 쿠폰도 같이 준비해 주셨어요. 어. 이게 뭐야? 아 나중에 구입할 때 이렇게 네. 아, 그냥 광고지? 아니 이 앞에 거 이벤트고 요건 뭐 나중에 한번 더 자세하게 봐야 되겠네. 네. 그리고 이거는 설명서. 아니 그 설명서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 이거. 이거 설명서 아니에요. 자, 아,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 전용 렌즈 이런 렌즈들이 있다 해서 렌즈 도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렌즈 이런 상황 때 이렇게 이제 구입하라고 이제 카탈로그 같은 거죠. 네. 그리고 요게 설명서구나. 아, 그렇죠. 네, 요게 설명서네요. 네, 맞아요. 네. 아, 잠깐 넘어가기 전에 한 번만 제가 네. 설명드릴게요. 우리 캐논의 우리 설명서의 그 전통이에요. 이렇게 약간 요렇게 하얀색 요 갱지 같은 느낌의 요 설명서인데 그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진짜 이 설명서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구입하시면 이 설명서를 최소 10번을 정독, 후루룩 말고 정독 10번을 꼭 하시기를 이제 권장해 드립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설명서. 요거는 캐논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네. 정품 등록을 하고 이벤트 응모를 하면 캐시백이 돼요. 그렇군요. 네. 오, 뒤에 제품 보증서도 있는데 요건 넘버가 있으니까 생략하고요. 캐시백? 캐시백이면 약간 이렇게 돈 다시 넣어준다는 그런 뜻 같은데 네. 얼마예요? 얼마를 넣어준대요? 최대 159만 원이에요. 오! 여러분 지금 소리만 들려서 그런데 사실 저 되게 놀라서 입이 이만큼 내려갔어요. 와우. 렌즈 종류별로 캐시백 금액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최대 이제 159만 원이에요. 아, 대박이네요. 아, 보통 제가 아는 캐시백은 한 20만 원에 30만 원 정도 이렇게 근데 100단위가 넘는군요. 와. 여러분 알파이브 질르세요. 플렉스 하세요. 이거 모르겠어? 제가 설명드릴게요. 보급형만 쓰다 보니까. 아, 그렇군요. 아, 사실 지금 이 반응이 우리 보통 카메라 구입하신 처음 구입하신 분들 반응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이런 건 뭐지 싶은데 이거는 그냥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뜯어도 돼? 네. 아, 이게 원래 이런 포장 제품들은 이걸 뜯으면은 이게 깨끗하게 안 뜯어져. 이게 원래 깨끗하게 뜯어지면 안 되는데 원래 잘 안 뜯어지고 이게 한번 개봉한 게 확실하게 나기 위해서 이렇게 잘 안 뜯어지는데 요거는 뭐 하는 거냐면요 이제 그 카메라하고 컴퓨터 본체하고 그 촬영하고 바로 전송할 때 그럴 때 요거를 쓰는 거고 이거는 우리 카메라에다 이렇게 딱 꽂아놨는데 카메라 자꾸 빠진단 말이에요. 흔들거리고 그럴 때 요 보조 장치인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카메라에다 딱 껴서 딱 그러면 고정돼서 안 빠지게 그런 부품이에요. 그래서 은근히 많이 써요. 아, 아니다. 사람 따라 좀 다르겠다. 저 같은 경우는 좀 되게 많이 써요. 이걸 여분으로 몇 개 더 사놨어. 요거는 이제 우리 전원선. 이게 충전기 선. 아, 여기 성격 나오는데 저는 이거 비닐봉지까지 다 모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모아 나는. 왜 그런지 몰라. 박스 아무도 안 보는데. 근데 왜 나는 비닐봉지까지 다 모아. 끈까지 해서 이것도 이렇게 잘 넣어놓고 아예 가방에다 넣어. 이것도 쓰니까 이것도 빼서. 네. 와 그리고 이거 포장 이거 포장이 되게 재미난 게 이게 이렇게 칸별로 이렇게 되어 있네. 카메라 오랜만에 사는 것도 아닌데도 이게 되게 신선하네. 이거는 이제 이 배터리 그리고 용량은 2,130mAh네요. 뭔 의미가 있어? 솔직하네. 그냥 배터리죠, 배터리. 뭐 어떤 분들 이건 뭐 용량 어떤 거 같고 막 한참 얘기하는데 뭐 용량이 적으면 어쩔 거고 많으면 어쩔 거 그냥 주는 대로 쓰면 되는 거지 뭐. 그냥 난 그래 생각해 그냥. 배터리는 배터리일 뿐. 그럼 부족하면 하나 더 사면 되는 거고. 충전기. 뭐 익히 많이 봐왔던 충전기라 뭐 특별할 건 없고요. 여기서 특별할 거는 여기 QR코드가 엄청 많다라는 거. QR코드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죠? 요거는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오케이. 이것도 짠. 와. 오. 좋아 좋아. 아 이거 왠지 여기 지금 여기 이제 동그랗잖아 여기가. 이거 나중에 렌즈 패키지 세트 상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바디랑 렌즈 한 번에 같이 파는 거. 그걸 위해서 미리 대비해서 이거 동그랗게 까놓은 것 같아. 이거 나중에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직원분이 여기 구멍을 잘 못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넣는데 한참 걸렸어요. 아 그러면? 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오케이. 그대로가 잘 넣을게요. 오케이. 난 요걸 깔게. 열어줬어. 어머나, 아 이쁘다. 와, 이야. 이거 확대해서 찍어야 되나? 남산? 이거 한번 보고 있을까? 이거.
딱 이쁘네. 오케이. 더 가도 되겠다. 오케이. 자,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우리 소소 주인님께서 마음껏 만져주세요. 얼음 만져주세요. 나는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이 화면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네. 맞아. 백디는 그냥 액정이 박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고. 맞아, 맞아. 보급형에서는 없던 그런 버튼들이 되게 많이 보이고 있어가지고 저도 공부가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배터리가 반대로 없네요. 배터리는 하나인데. 아, 되게 특이하다. 지금 여기 배터리 넣는데 안에 이거 HDMI 케이블 아닌가 이거? 그렇죠? HDMI 슬롯이 여기 있는데. 아까 HDMI 중 메모리 카드도 좋네요. 저는 사실은 저는 캐논에서 제일 부러운 건 사실 요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게 다 특허예요. 이거 보면 이거 열고 돌리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다 특허로 돼 있어서 니콘이나 소니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열린단 말이에요. 이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려면은 꼭 이렇게 스마트폰 앱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원격으로 봐야 되는데 연결하는 게 솔직히 귀찮아.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돌리는 게 훨씬 이제 수월하거든. 그래서 난 이게 다른 카메라도 다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이게 캐논만의 특허라 너무 부러워요. 이 베젤 얇은 거 봐. 와. 어? 아, 속았다. 속았다. 이 나는 이 얇아가지고 이 안에가 다 창인 줄 알았는데. 이 안에 따로 있네. 저는 되게 직관적이다. 아, 배터리 없나 봐. 충전이 안 돼 있어. 아, 보통은 충전해 주지 않나? 조금만 배터리 해서 주는데 완전 앵꼬로 주네. 아, 왜 앵꼬라네. 아, 나 이거 참 나 이거 단어 선택 진짜. 여기 안에나 이렇게 기능적인 부분은 오늘 언박싱이니까 요거는 다음에 우리 비디오 3편, 그러니까 유튜브 3편에서 또 자세하게 하고 오늘 외관이나 이런 거만 먼저 볼게요. 아, 여기서 웃긴 거 하나? 이거 이렇게 덮잖아. 이렇게 덮으면 옛날에 그 앱손 RD1이나 RD1S 아니면 X 이런 시리즈가 있어. 되게 피카처럼 생겼는데 거기도 이렇게 돌아가거든. 근데 그냥 일부러 덮어놨어. 왜냐면 이렇게 보면은 필카 같이 생겼어. 지금은 필카가 뭔지 모르는 세상이니까 당연히 필름 카메라를 보고도 뒤에 액정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필름 카메라는 뒤에가 없으니까 없으면 필름 카메라, LCD가 있으면 디지털 카메라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일부러 덮고서는 그냥 찍는 분들도 계셨어. 필름 카메라처럼 하려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너무 좋다. 이런 거 마이크 단자, 이어폰 단자 이런 거는 뭐 R5만 가지고 있는 특이사항. 요거 여기도 되게 크네. 나 여기 이렇게 숨어 있네. 이렇게 곳곳에 캐논 감성이 많이 숨어 있네요. 다음에 전기 충전하고 보면 또 재밌겠다. 와우. 우리 짧은 상식으로 스트랩 끼는 거 알려드릴게요. 한번 해볼래? 아니. 아, 왜 할 수 있잖아. 까먹었어. 짧은 상식인데 스트랩 끼는 거 알려드릴게요. 보통은 어떻게 끼시냐면은 이게 에코 이렇게 껴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껴서 그대로 이렇게 처음 나왔던 상태 그대로 이제 끼세요. 그러면은 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또 흰색이니까 잘 보이겠다. 이렇게 나와. 이렇게 대부분 다 이렇게 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끼시면은 뭐 안 되란 법은 아닌데 저는 이렇게 끼지 마시라고 권장해드려요. 왜냐면 이 바디 얼마에 사셨죠? 아, 바디는 519만 원이요. 자, 여러분 요 한 뼘도 안 되는 이 조그만 게 5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장비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요런 이제 플라스틱 하나하나까지 이분들이 신경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어요. 엄청 썼단 말이에요. 이 플라스틱이 그 이제 이 안에 이제 그 뭐지 연성? 그러니까 얼마나 딱딱하냐 말랑말랑하냐도 과학적으로 다 준비해 놓고 얘가 얘를 이제 얘가 얘 카메라에 닿을 때 이제 흔히 말해 기스라 그러는데 상처가 나지 않게끔 다 과학적으로 설계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끈을 묶을 때도 이분들의 과학자들 그러니까 발명자들의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노고에 우리도 조금 보답은 아니고 그냥 내 카메라 아끼려면 이렇게 메시라 이렇게 그냥 드리고 싶어요. 요거를 여기서 이 바깥으로 빼는 게 아니고 반대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요렇게 보이시나? 요렇게 그치 요렇게 넣어주시면 끈이 당겨지면 당겨질수록 서로가 서로를 꽉 조아요.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건 제가 일부러 지금 설명하려고 안 꼈어요. 요렇게 끈이 이제 완전히 일자가 되는 거예요. 일자가. 아까는 여기가 이제 대롱대롱대롱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일자가 되죠. 그리고 요 아까 요 중간에 있는 요 고무를 요 중간에 요렇게 아이고 여기다 끼고 나서 같이 하면 완전히 진짜 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랩은 요렇게 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아우 이거 우리 제가 이제 편집을 안 하려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로 카메라 조절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카메라가 흔들릴 거예요. 자 오케이. 자, 저 또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언박싱 모습 좀 보여드렸고요. 렌즈는 좀 다음에 하죠. 네. 일단은 제가 카메라 얘기 한번 하고 싶어요. 카메라 얘기를 제가 잠깐 하고 싶은데 우리 손님이 오셔서 제가 조금만 있다가 다시 3부로 들어가겠습니다.